사무총장 정기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온 후 국민행동본부는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정체성을 밝히라는 성명서와 의견 강화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각 언론 매체에 의견 광고 273건 조용히 하세요. 600여회 집회 및 기자회견 133회 시위 및 집회에 연인은 200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동참하는 등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애국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가만 들인다 크게! 오늘 국민행동본부 애국투쟁 기록을 담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애국투쟁기 출판 기념 및 포럼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애!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